이번에 할 게임은 엘더 스크롤 블레이드. 얼마 전에 했었죠? 엘더 스크롤 시리즈의 모바일 버전 게임입니다. 2020년 6월 달에 나온 게임이죠. 이번에 스카이림 모드 할게 없어서 엘더 스크롤 블레이드 진하게 즐겨볼까 합니다. 불안하다. 이거 굉장히 버그가 많기로 유명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하네요. 수세기 동안 블레이드는 역대 드래곤 황제를 모셨고, 엘리트 계층의 검투사들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프에 대한 대전쟁이 제국을 약화시켰습니다. 황제는 국가를 모욕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블레이드는 불법화되었고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탈모어가 그들을 제국 전역에서 사냥했습니다. 화면을 터치 후 손을 떼면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기 때리면 못 피하지롱. 엘더 스크롤 블레이드.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임입니다. 쭉쭉 갑니다. 블러드풀 여왕의 임무 수행 중이다. 그런 건 관심 없어. 난 지나가야 돼. 굉장히 스카이림 같지 않습니까? 전 이래서 좋아합니다. 아, 먼저 막아야 되는구나. 맞고, 때리고, 이런 게임입니다. 당신,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 당신 마을은 여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세금을 거두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불을 질렀나? 사실 전이 게임 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마을을 못 봤거든요. 저는 길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을이 불에 탔나 봐요. 사실 저번에도 못 찾아서 이번에도 찾아봤는데 마을이 안 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고였어요. 당신들은 여왕에게 가서 전해라.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당신은 여왕님이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을이 어디 있을까요? 아, 저게 마을이구나. 와, 나 여기 오자마자 공격당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 가면 되나? 오, 주니우스? 나 지근데 이름이 뭐더라? 아, 만드는 거구나, 캐릭터. 아, 카짓이 메인으로 돼 있네. 갑옷 등급 5% 증가, 독서 데미지 10% 증가. 저번에는 덤머로 했었죠? 덤머 어딨지? 아이고, 겁나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왜안 가죠? 이런 게임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난리가 난 게임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제가 듣기로 오크로 플레이를 하면은 게임 진행이 아예 안 된대요. 나무위키님이 알려줬습니다. 브레튼. 어떻게 제가 덤머까지 이걸로 옮겼을까요? 여기 있다. 저번에 덤머로 했었죠? 스펠 데미지. 주문 데미지 증가가 있어서 제가 했었나? 아, 화염저항 때문에 했었나? 그냥 했었나? 그냥 하고 싶어서? 아마 그냥 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지하게 할 거니까 브레튼으로 하겠습니다. 다용도 무기 데미지는 아마 근접 무기인 것 같죠? 마법 전사 계열인가 봐요. 저는 마법사를 할 건데 그래도 주문 저항 10%면은 그냥 다른 저항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키는 커야지. 몸집도 크고. 그렇지. 근육법사. 얘네 머리 땋는 게 7개나 있습니다. 머리 땋는 거 진짜 좋아하나 보네요. 긴 머리, 중단발. 땋는 머리만 엄청 많네. 포니테일이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나 있어?
대머리는 없네? 대머리는 안 쳐주나 보네? 나쁜 게임. 긴 머리로 할까요? 무난하게? 저는 평범하게 생긴 게 좋은데 이 게임에서는 긴 머리가 평범한가 봐요. 옛날 중세시대에서는 붉은색 머리를 피했다 그러잖아요. 붉은색 머리로 할까요? 아, 너무 안 어울린다, 근데. 와, 표식도 만들 수 있구나. 와! 겁나,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겼는데. 난좀 악하게 생긴 얼굴이 좋은데. 이거를 좀 입혀보죠. 좀 못된 놈으로. 그렇지! 와! 기타를 주세요. 이 캐릭터한테 기타를 주세요. 잘 만들었구요. 도박힘, 갑니다. 당신이군요, 도박힘. 그 꼬맹이 도박힘. 지금은 아무도 절 꼬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만약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국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긴 시간 여행을 하며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어떤 게 좋을라나? 역시 군대보다야 놀러 다니는 게 좋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나는 이 작은 타운만 남았어. 그것도 폐허로. 어찌됐건 당신이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저인 당신이 필요합니다. 분명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겠지요.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플러드폴 여왕은 용병을 보내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어요. 상황이 악화되자 그중 한 명이 마을 안에 있는 창시자의 고대 조각상을 파괴하였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변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천둥 소리가 들렸고 조각상이 서 있는 곳에 녹색 섬광이 뿜어져 나왔어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마을은 대부분 채더미가 되었고 저희는 폐허가 돼버린 마을을 보고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마을이 조각상 깨져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근데 뭔가 그래픽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업이 안 되나? 하긴 뭐 지금도 렉 걸리는데 뭐. 분명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겠지요. 어디 보자.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소문에 의하면 몇몇 마을 사람들은 버려진 하위인터 성으로 피신했다고 해요. 그 지역은 평소에 고블린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마 타운 사람들은 그들에게 잡혀갔거나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일 수도. 부탁할게요. 이곳에서 당신만이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기 생명력 회복 물약 좀 받아주세요. 저보다 당신에게 더 유용할 거예요. 와, 스카이림에서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회복 물약? 이런 걸 준다니. 행운을 빌어요, 도박힘님. 퀘스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사이드 메뉴를 여십시오. 퀘스트 창을 열어주시고요. 마을 사람들 구출을 열어서 시작하면 되나 보네요. 아, 왠지 왜 해봐, 한번 잠깐 해봤던 게임인데 처음 하는 것 같지? 왔다. 아우, 씨. 경험치 4. 아, 저 이렇게 경험치 먹는 형식 되게 좋아합니다. 한번 스카이림도 이렇게 경험치 먹는 걸로 하고 싶어서 모드 깔았었죠. 아이고. 왜 이렇게 버벅여? 뭐 했다고 버벅이는 거야? 안 가죠, 일로? 안 가지네? 뭐야, 왜 꼈죠? 뭐죠? 이런 게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내놔. 먹은 건가? 아, 가까이 가면 먹어주는군요. 어이구! 잘 가고. 아이템이 먼저다. 사람보다 아이템이 먼저다. 먹을 거다. 이거 풀 피면은 먹을 걸안 먹는 건가? 아, 빛나고 있죠. 안 먹는 거네요. 좋다. 나중에 와서 먹으면 되죠. 구해줘서 고마워요. 뭐야. 안 눌렀습니다. 저 아무것도. 롱드가 아직 고블린 손에 있어요. 그는 마을의 대장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촛불을 참 멋지게 박아놨네. 상자, 상자.
저 소리 켜놨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보상 70골드. 오! 전투 둔기. 라벤더. 어, 뭐야. 아, 이렇게 보라고? 부활 스크롤. 강철 주게 18개. 동 25. 이렇게 주면 들고 갈수 있어? 이것만 해도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저렇게 말이죠? 보물상자 엄청 큰 거였구나. 한가득 들어있었나 보다. 아, 조금 크죠? 됐다. 이 정도? 자, 무기 슬롯. 아, 화염 데미지 붙어 있는 거구나. 와, 되게 좋은 거네. 화염 데미지는 데미지 칸에 따로 안 뜨는 거 같네요. 어디, 얼마나 들어있는 거지, 데미지가?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24포인트야, 데미지가? 27인데, 이거? 겁나 좋아. 원래 이렇게 좋은 거 줬었나? 어, 불 빛나고 있습니다. 스카이림보다 이런 건 좋네요. 치즈도 있다. 풀피라 필요가 없네. 이건 뭐야? 방금 뭐 13개 뜨지 않았나요? 이모티콘 세트 뭐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빨리 게임의 흐름을 깨지 마. 당근이다. 어, 왜, 먹을 거왜 이렇게 많아? 고블린 있고요. 뭐 데미지 좀 볼까? 55 데미지. 오우 야. 겁나 세. 화염 저항 붙어 있는 거. 아,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나 봅니다. 뭔가 아이템에. 옷은 아예 없었어? 빨리 입어. 이거 입으면 고블리한테 맞아도 안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깔이 이런데? 옷 멋있네요. 약간 다크소울 냄새 나고요. 스카이림에 없는 옷이죠? 넌 안 떠, 아, 뭐야! 어디, 뭐야? 아, 이거 올때 때리는 거구나? 이런 걸로 알려주고 좀 진행하지. 아싸, 항아리. 최대 생명력 10포인트. 아, 기본으로 생명력을 주는구나. 아, 기억날 것 같습니다. 이거 마법을 쓰면 마나를 올리는 거고요. 그 전사 기술을 쓰면 체력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마나를 올리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는구나. 미치겠다. 500원. 마나와 뭐 스킬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뭐 누르면 되나? 스킬 포인트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화염탄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기본은 이게 아닌가. 장착하세요. 좋아요. 역시 화염이야말로 기본이 아닌가. 뭔가 떨어졌는데? 저기 대리석이. 아, 진주? 아, 점점 점점 허접한 보상 나오는 것 같은데, 뭐지? 아이, 어, 얘왜 이렇게 잘 때리냐? 고블린 버서커구나. 어디서 이 완벽한 모피투구 내 거. 근데 방금 모피투구 끼고 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머리에서 벗겨냈나? 아닌데? 주머니에 있었나 보네요. 어떻게 주웠는데 자기 사이즈에 안 맞아서 끼지는 못하고 뭐 보통 그런 느낌. 어, 이거 44나 올려줘? 50, 50, 50일 아니었나요? 이렇게 많이 올려준다고? 뭐 좋아. 좋은 건가 보구만. 아이템 없나? 그래서 불안한데 아이템이? 아이템 없고요.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그렇고 저는 대장장이 롱드입니다. 그 건물 수리해야 한다면 마을에서 봐요. 검이 아니죠? 완료.
I knew we could count on you. 당신이 해냈어요. 당신을 믿어도 될줄 알았어요. It's good to see people 사람들이 returning.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Now 이제 we need 마을도 to take care 재건해야 of the 합니다. town itself. 여기 타운홀부터 시작하죠. 왜 더빙을 했다가 말았다는 거야? 더 많은 집이 재건축될 때까지 쉼터 역할을 하고 건축 자재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타운홀 재건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우연히 타운 사람들을 구했을 때 당신은 충분한 목재들을 발견했어요. 석회와 구리도 조금 남았지요. 모두 합쳐서 그 정도면 타운홀을 재건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재건해줄 생각은 없나요? 내가 하는 거네? 내가 사람 구였으면 이 정도는 수술을 해주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허용 안 함. 리버 크레스트, 도박힘 랜드. 계속. 아니, 퀘스트만 계속 레벨업 하겠는데. 사실 게임은 전 스킬 찍을 때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이것저것 만들 게 많네요. 퀘스트다. 아! 퀘스트 받으라고. 느낌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완료. 아, 완료가 된 거라는 뜻이구나. 그쵸. Thank you for helping to rebuild our 이것으로 더 town.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요. 더 지어야 할게 있나요? 대장장이를 구하셨던데 정말 감사해요. 그는 무기와 갑옷을 제작함으로써 우리에게 크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You should go and see if you can help him rebuild his fort. 당신이 가서 그의 대장간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괜찮은 생각입니다. 잘 됐네요. 그는 정문 근처에 있어요. 전에 대장간이 있던 자리요. 안녕히 가세요, 도박힘님. 알겠습니다. 정문 근처에 전에 대장간이 있던 자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 가보면 알겠죠? 롱드다. We're in your debt for 그 saving us. 고블린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칼을 만드는 데 훨씬 능숙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가르쳐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 대사인가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헬릭, 그 무기 마스터가 칼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 내가 롱드한테 검술을 가르쳐 줄 거냐고? 세븐소드 헬릭 스승님이 아직 살아 계신가요? 제 스승인가 보네요. 물론이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는 경기장 저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Can you help me rebuild my smithy? 아, 혼자 연습하느라고 마을을 안 구해줬구만. 저희 대장간을 건설하는 걸 도와줄 수 있으세요. 하지만 먼저 나무를 구해야 돼요. 나무꾼인 발로와 제나 마티우스를 찾아보는 게 어때요? 아이고. 원래 대장간이 있던 자리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못 짓나 보네, 지금은? 그렇네, 못 짓네. 목재가 부족하네. 많이 부족하네요. 35개 부족하네. 퀘스트가 많아졌네요. 대체 뭐길래 자꾸 떠있는 거야, 이거. 보기 싫은데. 와, 여기 아이템이 있구나. 에보니 메일, 덤브레이커. 야, 저런 게 있었네. 자, 일단은 스승님을 보죠. 강철 당검준대요. 필요 없지 않을까요? 시작. What's this? 여기 있다. 세븐 소드 헬릭. It's been a long time. 언제 또 뭐, 니 못난 몸을, 언제 또, 니 못난 놈을 볼수 있을까 했는데, 아마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말 어렵게 해요. 오랜만입니다, 헬릭. 삶에 안주하지 말아라. 난 늙었고, 아직도 세상은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 스님, 오래 사실 거예요. 황제가 알드메리 도미니언의 조건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사실 걱정했었단다. 블레이드 불법화시키고 학살하고, 그런데 정말 네가 살아남을 줄 몰랐어. 제가 그거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블레이드랑? 뭐 제스님이 워낙 대단하신 분인가 보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 제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 아직도 넌 배워야 할게이 세계는 할아버지들이 말이 많네. 어때, 다시 몸좀 풀어볼 텐가? 당연하죠. 날 걱정하지는 말거라 제자야. 어서 시작하자. 아, 이제 알려주는 거야? 블록 같은 거? 아, 잠깐만요. 아! 아버지 미쳤네.
콤보 수행을 위해 교차 공격을 하세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나 전에도 이 말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콤보하면 나도 맞으면서 때려야 되잖아. 아, 축적과가 가득 찬 상태에서 때리면은 세게 때린다. 이제 뭐 하면 되지? 된 건가? 아, 쓰러뜨리라고? 아,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었군. 잠심 한숨, 에? 잠심 한숨 돌려야겠군. 할아버지라 이빨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 건가? 뭐 나보단 잘하겠지. 나중에 다시 와도 될까요? 또 봐요. 뭔가 해야 되는 건가? 아, 할아버지 심심했구만. 갑자기 존댓말 하네. 아, 이번 마을에 공격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녹색 불 같은 건 기묘했어. 가만 보니 그 용병들은 그 조각상을 부술 때 이런 형상이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더구나. 다른 사람이 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나요?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비밀은 지켜주마. 고마워요. 저한테 무슨 비밀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탈모가 우리 마을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어. 탐리에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항상 조심해 전사. 딱 봐도 지금 무기가 더 세 보이죠? 지금 무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레벨업 했나? 아, 3레벨 마나 올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나 이거 찍기 싫은데. 저 이쪽으로 쭉 갈 거거든요. 뭘로 갈까요? 독이랑 전격 화염이 있네. 아, 여기 빈교술 있구나. 고민되는데. 흡수술을 찍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원서 저항술이 있어야 되려나? 옷으로 어떻게 안 되려나? 원서 저항 옷이랑 지금 저항력도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무시하고 갈까요? 마나 실드도 있는데 방패로 막으면 되겠지 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좀 아껴두죠. 아, 이런 것도 있네. 이게 그건가 보죠? 지구력 기술. 여기 지구력 표시가 있네요. 원서 보호는 뭐야? 디테일. 방패로 원소 공격을 막을 경우. 마법사가 방패를 끝까지 쓰게 되나? 디테일. 아, 이게 데미지인가네요? 아껴두겠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크게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스카이림처럼 20%씩 올라가는 거면 바로 했을 텐데. 좀 미묘하네. 그 이제 뭐하죠? 나무꾼 구하러 가는 건가? 나무꾼. 껴! 나무꾼은 어디 쓸라나. 나무꾼은 모르겠고 나무는 있네. 잠깐 버섯 뭐야. 아, 이것도 먹어? 먹어도 되는. 아, 잠깐만. 아, 렉 왜 이래. 킹받어. 그거나 좀 볼까요, 아이템? 새로 저 단검 받았잖아요. 이거네요. 더 좋은 거 같은데? 장차. 이거면은 두 대 때리고. 근데 불 데미지까지 해서 이것도 두 배긴 한데. 이거는 뭐 두 대 때리고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가죠. 마법사인데 너무 무기가 크면 그렇잖아요. 새로 얻은 거니까 써야지. 나무에다 이런 걸 묶거나? 인풋똥 뭐야. 그런 거 줍지 마. 얘도 올 때 때려야 되는구나. 귀찮네. 야생동물들이 귀찮네요. 마법 발사. 아프지. 마법키 뭐였지? 알 발사. 그렇지. 마법 세다.
내놓으시고. 인프라는 게 있었나요? 스카이림에 없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뭐 고블린도 나왔는데 뭐. 근데 왜 인프는 나오지도 않고 똥만 나와? 나무 나무 줘. 나무 좁쌀만큼 주는구나. 어? 잘 가고. 뭐야? 아유 아유 아유. 발견된 비밀. 저건가 보다. 뭐 또 먹을 거 있나? 나 이렇게 조작감 안 좋은데 뭐 숨겨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조작감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이거 하나 올라가는 거 고생하는 거 보이시나요? 야, 어 근데 왜 더 낮아져? 이거 번개 데미지가 얼마나 붙어있지? 18포인트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데미지를 생각하면은? 딥에서도 낮긴 한데 데미지 두 배라고 생각하면 150이네. 물리 데미지만 DPS 계산이 되나보네요. 엄청 세다. 번개다 번개. 아 뭐야 또 나와? 렉은 왜 이래? 일어나 먹으라고. 뭐야 넌 왜 막아? 아! 연구 마시고. 아! 연구 쏘는 사이에 두 대 때렸어. 연구나 맞으라고! 죽어! 모피 방패. 이거 왜 준 거죠? 킹 받네. 아 뭐 차이가 있나? 장점이 있는 건가? 모피만에? 아 초당 체력 회복이 증가한대요. 어 이런 게 있구나. 이거는 그럼 뭔데? 그냥 방어력이야? 아 그렇네. 저는 체력 회복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싫어. 이거 바꾼 거 맞아? 안 바뀐 거 같은데? 됐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험을 하니까 렉이 엄청 걸리네. 아니 모험을 하니까 정말 좋네요. 렉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저는 나무꾼 발로 마테우스입니다. 아내와 나는 각각 다른 곳에서 나무를 메고 있었어요. 제발 그녀를 찾아주세요. 안전한지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평소에 스프리간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미쳐버린 것 같아요. 도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거 받아요. 기껏 아이템 맞춰놨더니 도끼를 쓰라고. 근데 스프리건은 불 메이스로 때리는 게 쎘겠다. 근데 이걸로 때리라니까 이걸 때리겠습니다. 까짓거 뭐 내가 안 들어줄 이유가 없지. 벌목해버리겠어. 어 이거는 가져갈 수 있는 거네? 사신방울 꽃이네요. 스카이림에 있던 거죠? 나무 짱 맞네. 약점. 이제 알려주는 거 뭔데. 바싱이 잘 통한다는 거죠? 바싱이랑 화염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마법은 이렇게 독소까지 4개. 뭐 때린 거야? 나 맞았나요? 이거 초당 5 회복 맞아요? 이거 왜 막았는데 나도 아파. 이거 한번 콤보 콤보 콤보. 그냥 때려야겠다. 막지 말고. 어차피 회복 붙어있는데 뭐 방패에. 어? 양손 도끼나. 아 이거 못 참죠. 한번 껴보죠. 아 더 훨씬 약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래도 갑니다. 딱 돼. 아 이게 안 와? 아 염구 맞아. 왜 이렇게 렉이 심한 거야? 고기 줘요. 이 나무는 못 가져가나? 저렇게 많은 걸 두고 가야 돼? 저기 안에 있죠? 안에는 저기 있는 거야. 아 이거 무기로도 막아지네. 벌목해버려. 염구 맞으면서 도끼도 맞으시고요. 아 염구를 아 스킵을 하는구나. 염탄 이거 쏜 다음에 때려야 되네. 아 이거 불편한데. 선딜레이가 너무 긴데 마법이. 그리고 마법 회복 왜 이렇게 빨라. I'm Jenna Martius, wife of Varro. 그렇다고 합니다.
제발 제 남편을 스프리간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이미 구했어요. 와, 스카이림에선 볼수 없는 미인. 감사합니다, 전사님. 원하시면 목재를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좋아요. 145야, 너무 좋다. 남편 잘해줘야겠네. I guess this simple errand turned out to be more dangerous than expected. 목재를 구해오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위험했나 보네요. 다행히 빠르게 Have you found돌아오셨군요. the blacksmith yet? 퇴장장인 아직 못 He'll take 찾았나요? you with 그가 him.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해줄 거예요. 아, 하고 있는데 벌써 훈수를 두다니. 이제 가서 만들 거예요. 타운에 대해 물어보고 싶 필요하면 다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사님. 보석을 사용해 보물 상자를 여세요. 이게 뭔데? 아, 좋은 거 주나 보다. 느낌이 오죠. 초급 화염장. 그냥 상자 아닙니까? 안녕.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좋아요. 5초, 5초. 지금은 대장간을 다시 지을 목재가 충분해졌답니다. 당신이 위치를 선정해준다면 제가 대장간을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냥 아무 데나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해서 짓는 거구나. 난 여기다 지으라고 여기 서 있는 건줄 알았는데. 명망을 얻기 위해 주택과 가게를 재건하세요. 아, 보물 상자를 통해 재료와 골드를 얻고 건설을 하고 마을을 업하고 뭐 새로운 퀘스트. 마을을 만들어줘야지 새로운 퀘스트를 받을 수 있나 봐요. 저번에 딱 여기까지 하지 않았나요? Thanks 별로 안 again for 했네. your help. 제 대장간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이걸 받아주세요. 도와드릴 일 있다면 또 얘기해 주시고요. 야, 너무 좋아. 진작에 좀 주지, 목숨도 구해줬는데. 직업 게시판이 해제됐습니다. 직업 게시판은 잠금이 해제됐고요. 이제 퀘스트 메뉴를 통해 작업에 액세스 하거나 타운홀 옆에 있는 작업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퀘스트 같은 건가? 이건 뭔데 다섯 개짜리야? 이거는 보석인가요? 모르겠네요. 이거 하나짜리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근데 퀘스트 있나 좀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퀘스트가 있나? 퀘스트 목록이 안 뜨는데 아예. 아, 없네. 이제 게시판에서 받는 거군요. 주니우스 대장간 만들었어요. But it'll do. We can always improve it with more materials. 잘 만들었어요. 재료를 얻게 되면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시간 있을 때 타운홀 근처 게시판에 가주세요. 나무꾼이 말하기를 타운홀 사람들은 데드 블로크 산골의 포로로 잡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림캣 도적단이 사용하는 은신처입니다. 그들이 우리 사람들을 납치한 것 같아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가볼게요. 도적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착한 할아버지네. 하는 건 없지만. 먼저 갔다 올까? 이거 누르기 좀 번거로운데? 여기 뭐 지을 수 있나 좀 봐야겠다, 이 페어에. 아, 대장간을 보고 가야겠구나. 대장간에서 뭐 좋은 거 주나? 인챈트 된거 주시나요? What can I do for you? 둘러보고 싶습니다. 가게. Here's what I have for sale. 어? 장화가 있네? 와, 겁나 비싸. 이게 원래 스카이림에서 좀 비쌌죠, 능력에 비해서 아이템들이. 뭐 인챈트 된건 따로 안 팝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리도 할수 있네. 아, 지금 굳이 수리하자면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모두 수리해도 되나? 일단 수리해 두죠. We'll make these as 어, good 한 as 번에 new. 해주네. 너무 좋다. 능력 있구만 할아버지. 아니, 아저씨. 아, 주거지도 만들 수 있네. 입구 앞에는 주거지 만들면 안 되겠죠. 귀찮으니까. 명망 올리기용이구나. 마법사 탑이 있고 6,000원 있으면 된다네. 야, 6,000원 열심히 모아야겠다. 연금술도 좀 땡기는데 역시 마법사 탑이 있어야겠죠? 만드는 건 난데, 잠깐만. 만드는 건 난데 왜 할아버지 얼굴이 나와 있는 거야?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뻔뻔해? 구출하러 갑시다. 야, 여기가 요새인가 보네요. 뭐 화면이 안 돌아가는데? 아, 돌아간다. 자꾸 버그 없는 것도 만들어내려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렉이 심할 거야? 도적이다. 너희 정정당당하게 한 명씩 덤비는 거니 지금? 아, 독정인가 저거 뭐지? 이거 뭘까요? 아이고. 아싸. 되게 좋다, 단검. 덤벼, 덤벼. 연구 맞아. 연구 왜안 쏴? 나몇 대를 맞은 거야? 두대 맞으면 방패 올리는구나. 근데 마비일 땐못 올리고. 난저 사람, 아, 마을 사람 구하러 온 거였지? 맞다, 맞다, 맞다. 누군가 했네. 어우, 수염 좀 봐. 수염 보면 진짜 잘 싸우게 생겼는데. 빨리 나가고 싶다고 말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런. 여기는 아무도 없네. 나무 줘요, 나무. 마을이 로레 마스터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본건 그녀가 도둑투먹이에 잡혀있을 겁니다. 로레 마스터인 사실. 여기 술 취한 고블린한테 열쇠를 훔쳤는데 어쩌면 도움이 될지 몰라요. 와, 도움 되는 것 봐. 저 수염 아저씨는 겁나 세 보였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 약간 메탈 슬러그에 잡혀있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싸, 레벨업. 스킬이나 보죠. 매직, 마나 주세요. 700골드. 아, 많이 준다. 레벨업 해야 하면 돈을 주네. 독소구름, 정격탄. 아, 이거는 두 개를 찍어야지 쓸수 있구나. 그럼 지옥화염은? 9레벨부터야? 좀 멀다. 좀 많이 머네. 독소그룹은 아, 초당 20의 데미지 리피입니다. 만화를 실현 시간 1.3초. 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구나. 근데 아, 0.9초. 아, 이게 0.9초인데 그렇게 느린 거예요? 렉 때문에 그런가? 이거는 빠르려나 번개니까? 와, 이거 빠르다. 5레벨이면 쓴대요. 이거는 그러면은 흡수를 찍어놔야겠네. 1.5초짜리입니다. 31포인트를 주고 회복을 하는 장비 안 해야지. 안쓸 거야. 이펙트가 굉장히 별로였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예쁘다. 이것도 먹으라고. 어디서? 막으니까 그냥 둘레를 안 들어가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만해, 그만해. 렉도 겁나 걸려, 한번 싸울 때마다. 컴퓨터 바꾸고 이렇게 렉 걸리는 게임 처음이야. 책도 가져가면 안 돼요? 마을에 좀 장식하게? 자리도 좀 남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가방 칸이 무한인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오! 1포인트 증가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증가했다는 건 아니겠죠? 회복됐다는 거겠죠? 피었던 것 같은데? 아, 사시다. 마을 사람들은 카짓이라 부르지만 진짜 이름은 사시입니다. 카짓을 구하러 왔나요?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사시 눈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말로만 듣던 히어로?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네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사님? 제 이름은 도박힘입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다시 만나요. 부디 도박힘랜드에 돌아오시면 사시를 찾아주세요. 실버 상자. 마을 사람들을 무사히 데려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서 사시만이 저와 이 마을에 대한 오래된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공격당했을 때 마을 광장에 있는 창시자 조각상을 연구 중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깜빡이실 뻔했군요.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파괴되어 버린 조각상 아래 터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조각상 아래. 히어로 팩은 무슨 히어로 아이템 파밍하는 재미로 이 게임 하는 건데 지금 미쳤나봐. 터널로 일단 가볼까요? 아니면 서브를 좀 해야 되나? 서브 같은 거는 제가 영상 안 찍을 때 깨놓겠습니다. 터널이나 가죠. 이게 터널인 것 같은데. 아니 뭐야? 터널이라며? 아니 뭐야? 터널! 터널을 누르라고!
아, 그냥 이런 거나 낄까, 그럼. 뭔가 귀찮아졌는데. 우리는 너처럼 하루 종일 말썽만 일으키는 낯선 사람은 필요 없어. 가이우스, 플라토리우스. 형, 그렇고 그분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어? 그 더럽고 작은 생명체들 말이야. 북쪽 언덕에 우글거리고 있다고. 제국에서 상금을 지급한대. 처치할 준비 됐어? 물론입니다. 처치한 다음 나한테 오라고. 알았습니다. 돈을 준다면 해야죠. 어, 뭐야? 끝났어? 나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고블린 없앴어요. 대단합니다. 고블린을 사냥하고 싶은 다시 내게 돌아와요. 사냥할 게 많아요. 아, 이런 식의 퀘스트였군요. 아, 나 돈을 좀 모으는데 좀 오래 걸리는 퀘스트였네. 샷이 여기 있고요. 어, 스승님이다. 벽은 저기 있네. 벽도 눌러보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돈 얼마나 있지, 지금? 아, 500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샷이야. She is saddened by the devastation here. 조각상이 파괴됐어요. 당신 알고 있었나요? 왜 그런 고대 유물이 파괴됐을까요? 아마도 터널 아래에 답이 있을 것이요. 터널 무슨 말이죠? 어, 쫑긋하는 거 귀엽네. 마을 사람들이 잔해를 치우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통로가 발견됐다면 아마 아일레이드들이 직접 지은 곳이겠네요. 저희는 지하 통로 내려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가봐야 돼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마 그게 최선일 거예요. 그게 왜 최선이야? 너희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 못된 놈들. 조각상 준대요. 잠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나내 4레벨인데? 가. 몰라. 아, 갑니다. 몰라요. 죽으면 그때가 생각하겠습니다. 와, 맵이 이렇게 생겼군요. 되게 초록초록하네요. 이건 또 이제 메인 퀘스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거부할 수 없죠. 아이템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불안한데. 음식이라도 좀 많이 배치해 놓지. 지금까지 난이도를 생각하면은 할 만하지 않을까요? 아, 지구본이. 에? 오, 잠깐만, 잠깐만요. 아, 렉왜 이래? 저항은 번개 공격이 상대에게 큰 데미지를 주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이걸 이제 알려줘? 다른 유형의 원소 상의로 바꿔보세요. 특히 상대가 약한 거. 불로 해야겠다. 그쵸? 불, 도끼가 없는데? 불, 메이스로 가겠습니다. 염탄 맞으라고? 아, 물약 이렇게 먹는 거구나. 염탄. 어, 너 빨리 때리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때려? 어우, 겁나 잘 싸워. 뭐야? 안 돼. 이거. 이것도 맞으라고. 겁나 쎄. 뭐야? 물약 먹어. 고블린이랑은 피지컬이 차원이 다르구만요. 아, 속도는 느릴 줄 알았는데. 이거 주세요. 왜안 먹는 거야? 가까이 가도. 하지만 이 정도에 당할 순 없죠. 이 정도에 굴복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버섯이다. 와! 저기있다, 저기있다. 염탄으로 선빵 먼저 치게 해주면 안 돼? 여기도 있네? 스켈레톤이다. 이리 와. 어, 나 무기 바꾸는 거 까먹었다. 어, 얘는 전기에 약하네. 얘는 약하네. 아이고, 좋아요. 안 덤빌 거야? 그럼 쟤는 그거였죠. 잠깐만. 세팅 바꾸는 거좀 오래 걸리는데. 됐다. 아이템, 아이템. 안 덤빌 거예요? 불 선빵! 아, 불 쿨타임 있네? 아, 이거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오는구나. 와. 근데 메이스가 세긴 하다. 잘 통하네. 해골 어차피 약하니까 그냥 대충 죽이고, 쟤네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있어? 뭐야? 겁나 세 보여. 엘프 아이템인가? 어, 그래프트 아이템 뭐야? 어? 뭔가 데미지 들어가는 게좀 심한 것 같은데? 아, 레벨업 못했어?
아, 했네. 자, 만화를 찍어주고요. 경격탄 드디어 찍을 수 있다. 빈경술도 빈결술은 아 바로 쓸 수 있는 건가? 시전자의 물리 저항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거 설마 찍을 필요 없었던 건 아니겠지? 원소 저항술 같은 거 쓸 수 있으니까 0.9초면은 10초 동안 저항이 된다네. 와 좋다. 저거 49 올라가면 엄청 많이 올라가네. 이거를 하면은 그 전에 아이템 아이템 없는 건가요? 나중에 이런 꼭 놓치고 편집할 때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게임할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아직 못 열면 아 좋아요. 골드 상자 나왔네요. 어 무덤 하나 언데드 한물을 찾았어요. 아일레이드 석관인가요? 꽤 오래되어 보이긴 했는데 최근에 열린 흔적이 있더군요. 그 조각상은 일종의 마법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조각상을 파괴하자 마법이 효력을 잃었죠. 그 안에 갇힌 것 모두 풀려나온 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이 목격한 마법의 기운인 것 같아요. 이 터널엔 안전한 것을 확인했으니 제가 직접 들어가 알아보겠습니다. 헨리께서 아까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제 승님이죠. 서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오... 아레나를 할 때가 아니야. 스킬 등록한 걸 이제 등록 안 한 걸 이제 생각해냈습니다. 어, 렉 왜 이렇게 심한 거야? 장비. 여기다가 화염탄을 장비시키죠.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많이 들어가네. 레벨이. 와, 1800원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마법 그거를 지어야죠. 여기다 지어야지. 뭐야? 마법사. 아, 마을 레벨 4를 지어야 돼? 아, 씨. 아, 죽어 저택 이런 거 막 지어놔야 되네, 그러면은. 아! 이거는 뭐야? 이거 설치하면 뭐가 도움이 되나?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쓸데없이 렉만 걸릴 것 같은데? 제거 어지라고. 와 화이트런 같네요. 뭔가 느낌이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자 주거 택지 뭐 같은 금액이네요. 이걸로 진짜 아 6분이구나. 어 재료가 따로 있었네? 재료를 좀 보고 지을 걸 그랬나? 어? 왜 가격 올려? 야, 무슨 짓인데? 그래도 많이 지을 수 있네요. 35분. 오. 나중에 마을 완성되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 붙이겠습니다. 진짜 뭔가 아유 택지 안 지었죠? 에 돈 다 써서 다 짓겠습니다. 한 시간 걸리네요 저거는. 아 석재 스타일이 있었네? 아 이건 레벨을 올려야 되는구나. 성 스타일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올려야지 다 지어서 다음 영상 켰을 때 그 즐거움으로 하죠. 이거는 뭐임? 와 되게 자리가 많았구나. 여기는 귀찮아서 안 올 것 같으니 어? 아 너무하네. 이거 다 지으면은 몇 레벨 될라나? 아 아직 퀘스트 두 개 있네. 저건 고블린 잡는 거 반복 퀘스트 같은 거 같죠? 아니면 뭐 새로운 게 나오던가? 마법사 탑을 짓고 싶은데. 아 맞다 스승님 만나랬지? 스승님이 메인 퀘스트고 그러면은 할아버진 뭐예요? 데오도르 골라스 뭐야? 어 뭐야? 저희는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죠. 자기소개를 안 했군요. 전 하이록에 있는 대우드로 골라스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도 맞아요. 제가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는 것, 먹지 않고 맛보는 것, 잠을 자지 않고 꿈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괴짜예요. 별난이란 단어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네요. 같은 말인가요? 정말인가요? 토바키님, 제 이름 어떻게 알고 있죠? 미안해요. 뭐라고 하셨죠? 제 이름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아, 전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답니다. 사실 이번이 우리의 첫 만남입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네요. 먼저 논의해야 될게 있어요. 당신은 오래된 지하실 입구 당신이 일전에 친구들과 놀았던 오래된 지하실 입구 말입니다. 마을에 돌아온 후 그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와는 동시에 비현실적이며 끝없이 밤과 복도가 이어집니다. 심연이라고 부릅니다. 아 맞다, 저번에 심연까지 딱 하고 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 안 하고 그 아까 말한 부분에서 심연만 딱 하고 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찾았는지 곧 알려주세요. 곧 알게 되겠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만나요. 된 건가? 아 심연에 대해서. 아 뭔가 바꿀 수 있대요. 아 이걸 바꿔준다는 거구나. 종족이라던가 안 바꿔요? 방금 태어났는데 뭘 바꿔? 심연에 대해 들어가는 법 알려주세요. 이거 기억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건 뭐 다 스킵해도 될 만한 부분이네. 아, 나 짱쌤. 2층에 도달. 아,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 너무 강하다, 나. 이 메이스가 너무 사기다. 야, 너무 좋아. 아, 왜 이래. 와, 동물 잡는 거 너무 편해. 달려들기 전에 전기. 아이고, 전기가 좀. 개사기구만. 오. 오, 씨, 깜짝아. 와, 진짜 놀랐어. 얘 왜. 오,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쓰나? 오, 왜 이렇게 쓰냐? 진짜 진심이야. 아, 너무하네. 당신에게 무료로 부활 스크롤을 드립니다. 부활에 싸워보세요. 와 진짜 강하다. 와 아니 방금 늑대 번개 한 방에 죽었더니랑 차원이 다른데? 얘 얼음이 약점이죠. 뭐야 제가 안 눌렀습니다. 얼음 기술을 배워야 되나? 포인트 아까운데. 아 얼음 기술도 배우죠. 예 제가 못 이기는 적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거를 여기다 해주고요. 얼음 기술은 알아서 써보겠습니다. 어 뭐야 왜 약.. 얘 조그만 거 나왔어. 뭐야 아 얼음 기술 풀 엄청 길어. 뭐야 찍고 졌어. 아 센 기술이라서 쿨타임이 긴가 보네. 선빵도 못 치게 만들었고. 마을로 가죠. 아이 얼음 기술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네. 어떤.. 얼마나 길었던 거죠? 초당 적의 생명력과 체력을 이거 약간 달인 마법 눈보라 같은 느낌이네요.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되게 좋다. 3초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쏘는 스킬이네요. 전투 들어간 다음에 주거 완료. 뭐야 벌써 됐다고? 아 6분짜리가 있었지? 됐다. 주거 준비됐대요.
업그레이드 하면 망명을 높일 수 있습니다. 레벨 2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돈 얼마 있죠? 하나 더 지어두고 싶은데 지금 아 명망 좀 많이 넣어야 되네. 4레벨까지 올려야 되는데 얘는 뭐야? 가브루스 람프로니우스. 제 이름은 도바킴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난 람프로니우스입니다. 책에 오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도전적인 모험을 즐기죠. 브로드라고 하는데 괴상한 마법사입니다. 저번에 그를 만났을 때 마법사의 탑을 만들었다고 널리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물상자 얻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가볼래요? 오! 안녕히 가세요, 도박킴님. 아, 나 테스트 끊어야 되는데 왜 자꾸 새로운 거 주냐고. 죽어나 만들죠. 2시간 6분. 마법사 마지막 방에 도착. 어! 튕겼다! 어! 이렇게 되는군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로그인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어! 마법사의 탑으로 왔습니다. 어! 저런 게 있네. 유령 같은 게. 스카이림에서 다크브라더후드에 있던 애들이랑 비슷하네요. 아니구나! NPC였습니다. 오! 당신은 타워에 오를 예정인가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각각의 퍼즐을 푸는 방법은 각층 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보를 줬을 때 친구들 너무 거칠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당신을 방해하겠지만 진정한 당신의 적들은 아니니까요. 친구들이 놀이 삼아서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네? 뭐죠? 잠깐만. 파밍 좀 하고. 어, 여기 책이다. 오오 눈보라를 한번 써봐야겠다. 궁금하다. 방어하고 있다가 좋아. 잠깐. 예, 됐다. 눈보라. 아, 이런 식이구나.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전기 세다는 건가 얘? 아, 전기에 약하다는 거구나. 아, 잘 됐네. 전기 단검으로 바꿔야겠다. 와, 딜 들어가는 거 예술. 번개! 오, 꽤 강하군요. 난 이렇게 아프게 때려놓고 저러고 간다고? 음식이라도 배치해놓을... 하긴 유령들이 음식을 안 먹겠구나. 큰일 났네, 이거. 어, 레벨업 했다. 만화업. 9레벨. 이게 9레벨이면은 어, 이거 시전자의 체력을 소모한대요. 체력이 제 생명력이 아니라 그 지구력 그쪽이죠. 그것도 쓸 수 있게 만들었네. 어, 뭐야? 고스트. 당신이 해냈어요. 브로드가 매우 흐뭇해할 겁니다. 난 당신의 스키퍼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참 작은 보상을 준비했어요. 전리품 같은 것도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세요. 아, 이렇게 끝나네요? 위저드의 반지. 아, 완료. 아, 됐다. 전사님 통과하셨어요. 재밌었어요. 모든 사람 좋아할 순 없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뭐야. 생각보다 이벤트 별로였네요. 아, 돈도 좀 안 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업그레이드된 마을과 함께 돌아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노가다 퀘스트 같은 것도 좀 돌려놔야겠습니다. 아, 작업으로 해서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하면서. 아, 장비를 주네. 오. 보석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하고. 이건 아마 이제 반복 퀘스트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나와있는 그냥 퀘스트겠죠. 이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런 건 뭐 다음에 해서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엘더스크롤 블레이드였고요. 굉장히 사실 평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일단 버그가 있다던가
렉이 심하다던가 혹은 뭐 자유도가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스카이림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즐기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이드는 스카이림과 다르게 무료로 모바일 게임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까실 수가 있으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 한 번쯤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바!